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들의 세상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한 여자가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자신의 친언니 남자친구를 뺏고 싶다는 글을 작성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언니 남친 너무 사랑스럽다, 잘생기고 매너있고 키도 크고 손도 이쁘고 말도 능글능글하게 잘해. 여자 홀리는 사람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치겠어. 나 살면서 남자를 좋아해본 적 없는데 근데 이 오빠 볼 때마다 설레서 미치겠어. 이게 사랑이구나 싶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내가 더 이쁘고 가슴도 큰데 이런 생각 들어. 남의 남자 뺏는 불륜에 대해서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여자의 글이 올라오고 수많은 여자들은 보나마다 돼지년이 망상 조작글 썼다고 지랄지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 여자는 자신의 날씬하고 쫙 빠진 몸매를 인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은 선색을 박아버리라는 조언을 하고 이 여자는 성관계까지는 생각하고 있고 몸만 원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전전긍긍하고 있죠. 수많은 남자들은 이 여자에게 환향년이라 욕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재밌는 건 이 글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들은 저런 스타일 싫어한다. 살집 있고 육덕진 스타일을 좋아하고 예쁘기만 한 몸선의 매력 개성 없는 여자는 인기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 몸매를 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여자가 친언니의 남친을 뺏으려고 하는 개짓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몸매가 좋다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들의 질투에 대해서 남성들은 돼지보다 골반 넓은 애를 좋아한다 팩폭을 날리게 되지만 여자를 욕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남자들은 뚱녀를 좋아하지 저런 여자의 몸매는 싫어한다 말하게 되죠. 예쁜 몸매는 널렸으니 개성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다. 저 정도 연예인들 몸매는 세고 쎘기 때문에 질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며 부들거리는 우리 돼지녀들의 질투를 보실 수도 있고 몸매 예쁜 여자가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야식으로 닭발에 소주 먹고 있고 홍어리 오겹살 배인 나는 뭐가 되니? 난 뱃살 출렁여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런 위화감 조성하는 사진 올리지 마라. 라는 식으로 저 여자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은근하게 돌려가며 너같이 불행하게 다이어트하는 여자보다 닭발에 소주 먹는 돼지년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안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건강하게 처먹는 돼지년이 맞는 거다. 치킨 먹고 싶은데 저 여자 보니까 현타 와서 못 먹겠다. 저런 여자들도 열심히 관리하는데 난 뭐라고 운동도 안 하고 있을까 현타 온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질투심. 놀라운 건 저 몸매 인증한 여자에게 가슴 큰 거 그거 다 살집이고 남자들은 가슴 작은 거 좋아한다고 지랄하는 여자도 있죠. 우리 여자들은 저 몸매녀의 인증샷에 개빡쳐서는 하루 종일 저딴 욕설 쪽지만 보고 있는 거죠. 친언니의 남친을 빼앗으려는 여자도 어지럽지만 그 여자의 행동을 욕하는 게 아니라 몸매를 욕하는 우리 여자들. 참고로 제 가슴은 꽉 찬 D컵인데 진짜 수많은 뒷담을 들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몸매 좋은 여자에게 얼마나 열폭하는지 말이죠. 비팅 여신 인싸가 나타나서 기가 죽었다 인싸는 싫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척하며 몸매 예쁜 여자를 욕하는 우리 여자들의 화법. 정말 보기만 해도 PTSD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그냥 시발 이쁘면 이쁘다 말하면 되는데 연병한다고 돌려서 까는 저 화법의 분이 풀리지가 않네요. 참 대단한 여자들의 화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들 여고에 대한 환상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보고 여고에 대한 환상을 박살냈으면 좋겠네요. 저런 개같은 화법을 평생토록 들어야 하는 게 여중여고 여대여초 직장이라는 사실. 싱글벙글 우리 여자들의 기싸움과 돼지녀 살리기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은 예쁜 몸매 안 좋아하고 살집 있고 육덕진 걸 좋아한다.